반갑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 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해피메이커 김정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씨이시죠? 네, 저는 의성 김가이죠. 김씨입니다. 의성.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이 성이 좀 남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하나님 하시로 살아가는 우리 칠교구의 하지성 집사님이십니다. 네, 하지성 집사님 박수로. 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지성 집사님 진짜 하시네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어릴 때부터 정말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심층 취재해서 완전 분석을 다 하도록 하고 일단 먼저 스토리 월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7-5구역의 하지성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스토리 월십은 인터넷 유튜브 생중계로도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채팅창이 열려있을 터인데 여러분이 우리 하집사님께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응원하고 싶은 얘기 뭐든지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는 시간 간간히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하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한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께서 딸 셋을 데리고 대구에 오시면서 먼저 예수를 믿으신 이모 할머니의 전도로 저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원래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제 어린 마음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한 살 때 아버님을 먼저 보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았고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도 하시고 하나님도 하시라서 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성. 네. 야, 그런 얘기 있었군요. 예, 네. 또. 근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경산중앙교회로 오시게 된 이유가 또 있으시다고.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교회 옆집에 살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의 청년 시절까지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 작은 교회다 보니까 많은 부서를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대목에서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목사님이 그분 목사님도 특별한 성씨였다. 그분 맞나요? 네, 맞아요.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의 성이 여시. 깜짝 놀랄 거예요. 여시셔서 목사님은 또 여호와의 그 혈통을 강조하시면서 목사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네. 여시고 네. 성도는 하나님의 네. 하시 뭐 이래 가지고 혈통 논쟁을 좀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혈통 논쟁. 어느 게 더 정통인가? 네. 그러면 그렇게 뭐 이제 우리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네. 그렇게 해서 연줄이 돼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부서를 제가 뭐 성가대면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 그리고 뭐 주보를 만드는 일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왔었는데요. 한켠에 그냥 큰 교회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 결혼을 해서 큰 교회를 가게 되면 존재감이 1도 없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야지 하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갈망하다가 결혼을 마침내 하게 되고 시지에 신혼집을 꾸리게 되면서 저희 집 가까이 멀지 않은 곳에 아주 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어떤 교회? 경산중앙교회로 네, 오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꿈을 꿨던 것처럼 숨어 지낼 네, 수가 그 있었네요. 교회 F열 끝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는 또 F열이라고 네. 어떻게 아세요? 지금은 알죠. A, B, C, D, E, 네. F열 그 끝자리에 앉아서 늘 예배만 드리고 축도가 끝나면
막 빠져나오기 바빴던 그런 그걸 전문용어로 우리는 도망간다 이렇게 네, 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한 1년 정도를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뭔가 몸은 변했어요. 되게 편하고 좋았지만 마음 한켠에 뭔가 모르는 갈급함이 생겨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런 교제에 대한 기쁨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함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한 1년 정도를 교회를 관찰하면서 제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어느 날 태신자 작정할 때 우리 교회는 카드를 작정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1번에 제 남편의 이름을 적어서 내고 싶은데 제가 어떤 소속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그걸 적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조금 불편했었고 또 광고에서 나오는 양육 프로그램 훈련들도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신청할 수 없고 누구한테 물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1년 차쯤에 그냥 결단을 하고 용기 내어서 이제 안내로 가서 등록을 하게 되었죠. 네. 그 후에 또 좋은 목자님을 만나고 좋은 구역을 만나서 그렇군요. 제가 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되었잖아요. 네, 1년 만에. 네, 그래서 태신자 작성 카드에 7-5구역 하지성이라는 이름을 적고 남편의 이름도 적어낼 수 있었고 또 다양한 교회에서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이렇게 신청해서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1년 만에 예배 참석 1년 만에 등록까지 이어지게 된 스토리. 여러분 이 얘기를 은혜롭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에는 참 찔긴 성도다. 1년 만에 우리 카톡방에 행복이네 하지성 집사님 와 물광 피부 최고 사순 간식 담당 팀장 최고 이렇게 나오고요. 김영근 집사님 역시 멋지십니다. 하 집사님 예쁘십니다. 지금도 F열에 조용히 예배만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하 집사님처럼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 네. F열 몽땅 다 하나님 만나길 바란다고. 마스크 벗은 모습이 더 아름다우시군요 라고 등등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남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남편 태신자 작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이렇게 드리고 공을 들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이혼하자 뭐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 스토리 좀 얘기해 봐주세요. 아, 네. 제가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불신 결혼을 하게 되었잖아요. 네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을 잘 설득해서 교회를 같이 데리고 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남편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호의적이었지만 교회 같이 가자고 했을 때는 되게 완강하게 거부를 원인은 아닌 것이지. 네, 나한테 가자고만 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를 했었고요. 네. 그런데 또 그 시절에 남편은 되게 일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이 인생의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 결혼 생활에 느끼는 그런 결핍의 감정들과 막 그런 것들로 다툼도 잦아지고 교회만 가자 하면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패턴들이 늘어나면서 아 우리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이것은 무슨 누구를 위한 다툼인지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허무함에 제가 더 간절하게 남편을 두고 영구원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그 광고에서 사랑의 순례라는 그 광고를 보게 돼요. 보는 순간 진짜 제가 심장이 정말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계셨나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저기 꼭 가고 싶어요. 남편과 꼭 참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현실은 남편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가기 싫어하는 정말 극구 반대하는 그 남편을 어떻게 하면 저기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신청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데 발등에 제가 불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싸움을 걸어야 되겠다. 싸움을 걸어 일부러? 네, 시비를 걸어서 큰 싸움으로 조금 번지게 되고 기어코 제가 남편에게 사과를 받아내게 되거든요. 대신 그 조건으로 내가 그 사과를 받아줄 테니 교회에서 마침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부부가 뭐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가서 우리가 뭔가가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하자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좀 나름의 눈물 연기까지 준비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 남편이 그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 아세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배신감이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가자 가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사랑의 순례 신청을 남편이 이제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사순부터 왔네.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서 놀러 가는 줄 알고 같이 따라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복음이 있는 사랑의 순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만나주셔서 그때 이후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그리고 학신반, 성장반, 그리고 학습 세례를 거치면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와 박수 해야 됩니다. 네. 박수! 할렐루야! 야.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동경했던 모습들이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와, 저 남편은 어떠하길래 저렇게 이 자리에 와이프와 함께 앉아있나 그런 부러움이 있었는데 지금 제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남편을 보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계획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남편에게 사과 한 말씀 아, 고맙다는 네, 남편 그래도 그때는 정말 너무 간절했었고 오빠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누리는 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거짓말은 했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 우리가 그 후에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 우리 함께 느끼고 있잖아. 알지? 알지? 애교까지. 와 그래요 진짜 네.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순을 이근주 목사님 네. 담당 그 시절이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기억납니다. 이 커플 한 커플은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남자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 이 기도 제목이었다고 기도해 네. 주시라고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 진짜 감사하네요. 네. 또 하죠. 그리고 집사님 저기 이제 일단 제가 권면에서 제자 훈련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힘든 일이 생기는 그런 훈련자들이 좀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도 혹시 그때 훈련 받을 때 힘든 일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자 훈련까지 예. 이제 진도가 나갔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제자 훈련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요. 제자 훈련 전에는 고난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정말 고난이 너무 두려웠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난도 두렵긴 했지만 고난이 저한테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웠고 또 하나님을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참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 고난 주지 마세요. 저 하나님 등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지 마세요. 약간 협박조로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제가 그려왔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서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하나님 제가 지금껏 생각했던 그 고난 하나님 저한테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그냥 막연한 마음에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 훈련 한 중반쯤 지나가고 있는데 남편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절망하는 모습을 저한테 어떤 세금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얘기도 좀 남편에게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이제 훈련으로 조금 다져져 있어서 뭔가 드디어 일이 있으려고 하나 보다 이런 기대감 네, 올 게 같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지시려고 하시나 보다라는 어떤 뭔가 모르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사실 특세도 전출을 해본 적 없는 저희 남편이
2주간의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함께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편은 사업을 하고 계셨고 네. 사업과 관련된 네. 세금 폭탄을 네. 제가 맡게 되어져서 네.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세금이었겠죠, 당연히. 네, 네.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에는 아직 통보를 확정 지은 건 아니고요. 이제 받을지 조사 받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막 떨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막연함 속에 있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자 하는 그 전도사님의 건면도 있으셨고 그래서 2주를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런 시간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새벽 기도 할 때 네. 뭐 세금 문제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또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다면서요? 네,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은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세금이 나오게 되어서 일단 감사했고 남편도 지금껏 이제 삶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더 정직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저는 신기하게도 그런 평안함을 주셨는데 그 기도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되돌아보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신 부분이 뭐냐면 시어머니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게 하셨어요. 믿는 자가 벼슬인 양 믿지 않는 자를 마치 정죄하듯 마음으로라도 한 점이라도 정죄했던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 다 들추어내시고 조금 더 살갑게 대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10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한 번도 성신껏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생겨나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기도 기간 동안 세금 문제는 또 감당할 수 있는 네. 수준만큼 그래서 정직한 사업 또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이 가정을 이끄시고 또 그 시어머니를 향한 기도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그 기도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그 기도 이후에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을 행축에 어머니가 초대되어 오셨었고 또 봄 행축 때도 어머니께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셨는데 근데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결신의 시간에 손을 탁 매몰차게 뿌리치셨어요. 그것을 목격하면서 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런 기도하던 중에 우리의 마음은 영혼구원에 이제 집중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로 또 응답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희 시댁에는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제가 시집 와서 제사를 지내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제사 물러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제 의를 위한 제 뜻을 위한 그런 기도였던 것 같은데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없애주셨어요. 어떻게요? 네. 제사 없앤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좀 시간이 이제 지나고 설득의 과정이 있고 막 이렇게 진통을 앓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없어지는데 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셨나요? 저의 오랜 기도 제목이기도 했지만 남편도 예수님을 만나고 어머니께 여러 채 수차례 제사 없애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정말 CR도 먹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오다가 이번 여름에 목사님 설교 중에 이제 가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가 있으셨거든요. 그때 약간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는데 그래 우리가 조금 약간 좀 여유롭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과 함께 오빠 우리 이번 가을에는 어머니 추석 때는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또 기도하던 중에 불과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 이렇게 얘기하길래 뭔가 하고 들었는데 스피커폰을 딱 바꾸시면서 15년을 아버님과 사셨고 그리고 30년을 제사를 지내셨대요. 그런데 이제부터 지내지 말자. 그 시간이 좀 짧으셨다 그죠? 네. 일찍 돌아가신 남편이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을 제사를 지내셔서
그 원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조상의 은덕을 바라면서 그런 제사를 지내시기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희가 TV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전화 오셔서 그냥 이번 추석부터 제사를 없애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0년이 이제 다 찼다 뭐 이런 뜻이었는가요? 할 만큼 했다 뭐. 근데 그 비하인드에는 사실 저희가 행축 기간 때 어머니를 이제 행축에 초대하기 앞서서 저희 사돈 어르신께서 한 6개월을 의식 없이 누워 계시다가 마침 아버님 기일 그 제사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계기로 어머니가 30평생 제사를 지내다가 원래 어떤 장례를 치르는 그 달에는 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어떤 풍습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사를 처음으로 안 지내게 되셨는데 어머니 그게 너무 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얘기했어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것마저도 네, 일주일 전에 또 돌아가셔서 또 이런 일이 또 하나님 은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결론에 그 계기로 말미암아 어머니께서 조금씩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봐요. 아. 마음문이 열리시고 그래서 제사가 사라지게 돼서 그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 바로 무릎 꿇고 진짜 만세를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기도를 만세 부르는 멤버 중에는 네. 남편도 같이 네 할렐루야를 하면서 둘이 정말 그렇게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석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네. 30년을 제사를 지내시다가 이제 첫 추석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너무 헛헛하실 것 같아서 여행을 계획하자 해서 남편과 저와 어머니와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희가 왜 예수를 어머니께 전하는지 아냐고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고난을 당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르셨나요 그러면 어머니?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아셨는데 그때 당시 그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러 나왔다가 어머니 기도를 하게 됐다는 제가 간증을 어머니께 고백을 하게 되고 근데 한켠에 하나님한테만 회개하고 어머니한테는 사과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저한테 계속 있었거든요. 어떤 사과요? 여러 가지 저 마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뭔가 믿는 자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를 정죄하는 그 마음 속의 마음들과 좀 더 살갑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고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좀 간구를 할 수 있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었던 저의 교만함들을 회개하면서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표는 내지 않는다고 마음으로는 했지만 제가 받은 그 상처들과 이런 것들을 방패 삼아서 어머니를 좀 멀리하려고 했었고 할 도리만 하자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셨고 제가 어머니가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순간이라도 저한테 서운함이 있었거나 뭐 약간 미운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그 사과가 이제 지금부터 몇 년 전? 그 사과... 네. 는 그냥 그 10년 동안 쌓아왔던 제 속에 있던 그 감정 한 시점 이번 추석 때요. 와 네. 진짜 이거 완전 쌩쌩한 네. 얘기네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없애주시고 우리가 여행을 감으로 말미암아 또 이어진 그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응답이에요. 네. 어머님의 반응은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고 오히려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와서 그동안 제사 음식하고 한다고 고생했다고 예쁘다고 오히려 믿지 않는 집에 시집 네. 와서 그래서 뭐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네. 오늘 진짜 어머님 얘기를 많이 하셨다. 네. 박수하시고 싶으세요? 박수하시죠. 예. 시어머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혹시 또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실지도 몰라서 정말 우리 집사님 그냥 며느리의 마음이 아니라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머님께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영상편지 정면의 카메라를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지금 보고 계시죠? 남편을 통해 이제 링크를 걸어 달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우선은 정말 이 고백은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 부족한 며느리인데 항상 예쁘다 해주시고 그냥 최고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저희 시댁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그런 시댁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머니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그 깊은 속 그 상처까지도 만지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제가 믿고 며느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머니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남은 여생을 진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사시기를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 드립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와. 야.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주책맞게 제가 그냥 눈물이 고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채팅방에 또 올려주신 분들이 꽤 있으셔서요. 보민 신분 승부사 하집사님 남편의 구원을 위해 싸움도 불사하시다니 멋지십니다. 조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김은순 집사님 함께 섬기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또 감사로 집사님 축복받은 가정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구정모 집사님 집사님의 하나님만 붙드시는 삶이 너무 멋지십니다. 성춘자 권사님 지성, 미모, 솜씨 모두 갖춘 사순 간식팀장 하지성 집사님 남편 어머님 구원 문제 제사 문제 간증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며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정성 집사님 집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마지막으로 이미경 집사님 집사님의 시어머니에 대한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의 감동입니다. 그 우짜 있잖아 우짜 표시도 하셨고요.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잘 이겨내신 집사님 너무 감동이고 멋지십니다. 곧 시어머니께서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진짜 아멘이고요. 이제 시간이 거진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하집사님에게 있어서는 행복이란 뭔가 이 프로그램이 행복 토크니까 행복이란? 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사랑이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그 조건 없이 그 주신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불행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제 몸에 어떤 말 못할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끼거든요. 값없이 거저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그 이 제 고백이 정말 보잘 것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을 흠뻑 누렸기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 같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행복이 두 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와, 네. 참고로 우리 하지성 집사님이 원래 사역훈련 중이십니다. 좀 전에도 로마서 8장을 인용하여서 본인의 행복을 정의하셨습니다. 우리 행복 토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유명인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간증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 간증들을 소소하지만 드러내는 이런 시간 다음 주도 계속될 텐데 다음 주는 우리 경산중앙의 8교구의 안선주 집사님 우리 모시고 이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오늘 정말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손 내밀고 이렇게 행복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